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이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. 네, 개헌론에 공무원연금 개혁까지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는데요. 왜 자꾸 충돌하는 걸까요? 조성은 기자입니다.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반대 입장은 확고합니다.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박 대통령의 이탈리아 순방 기간 개헌론을 꺼내들었고 청와대는 당대표의 발언이 실수가 아닐 것이라며 김 대표의 취임 100일날 공개 면박으로 응수했습니다. 김 대표는 말을 아꼈지만 불편함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. 청와대에서 대표님께서 개헌 언급하신 게 실수로 하셨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를 갑자기 해서요. 청와대 누군데? 청와대가 연내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또 다른 전장이 돼가고 있습니다. 김 대표는 현실론을 앞세우며 처리 시기를 두고 청와대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 정권적 차원에서 꼭 이것은 성사시켜야 될 문제다라고 아무도 나한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.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.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생각. 여기에 담뱃값과 주민세 인상 등 사안마다 갈등 요인은 존재합니다. 선거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대통령과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당대표로서 서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권의 출발점에선 집권 여당 대표라는 점이 갈등의 출발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뉴스와이 조성음입니다. 청와대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도 개헌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야당은 청와대의 국회 간섭이 도를 넘었다며 오히려 김 대표에게 힘을 싣는 모습인데요. 정경훈 기자입니다.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가 청와대로부터 옐로카드를 받아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. 청와대와의 갈등설 등 거듭된 질문에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개헌 얘기에는 입을 닫아버립니다. 왜 그것 때문에 자꾸 나하고 청와대하고 싸움 붙이려고 그래요. 개헌 문제 일체 말씀하지 않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김 대표를 거들고 나선 건 오히려 야당입니다.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작심한 듯 청와대를 겨냥했습니다. 청와대가 국회에 이러쿵저러쿵 간섭하는 것,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 있었던 일이며 이제 개헌 문제는 국민적 흐름이자 대세라고 강조했습니다. 민주개혁정부 10년을 거쳐서 없어진 관행이 다시 생기는 것 같아서 무척 우려스럽습니다.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또 가이드를 제시하거나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박지원 의원도 청와대가 너무 나갔다며 김 대표를 감쌌습니다. 집권 여당의 대표에게 그렇게 심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? 같은 정치권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낍니다. 일각에선 야당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은 개헌을 둘러싼 여당과 청와대, 비박근혜계와 친박근혜계 등 여권 내 불협화음을 키워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노림수로 분석합니다. 현 시점에서 청와대 비판카드로 나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. 뉴스와이 정영훈입니다.